네, 안녕하십니까. 피스모터스 구독자 여러분, 피스모터스 이대광 대리입니다. 제가 오늘은 또 굉장히 고급 차량을 또 한 대를 준비를 했는데, 해당 차량 딱 보시면 G80 차량을 오늘 이 대리가 좀 들고 나왔네 하실 겁니다. 하지만 해당 차량은 G80 차량이 아닙니다. 해당 차량 제네시스 DH G380 익스클루시브 등급에 해당이 되어 있는 제네시스 DH 차량이고, 저희가 영상으로 많이 제네시스 DH 차량을 좀 보여드렸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의 해당 차량은 G80 드레스업이 되어 있는, G80과 거의 한 90% 이상 흡사하다는, 네, 제네시스 DH 차량을 한 대 준비를 했고요. 해당 차량 2014년식 키로수 약 9만 키로대에 운행을 한 차량으로, 연식 대비 키로수도 굉장히 좋으며 외관 내관 컨디션적인 부분들 굉장히 또 좋고, 옵션도 익스클루시브 등급이기 때문에 안쪽에 어라운드 뷰, 뭐 통풍 시트, 메모리 시트, 그리고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옵션 또한 굉장히 빵빵한 차량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마 저희 구독자분들이라면 분명히 아실 겁니다. 이 제네시스 DH 차량이 굉장히 또 가성비가 좋습니다. 외관은 G80과 상당히 비슷하며, 또 이중접합 유리가 들어가 있어서 승차감, 하차감 더할 나위 없이 좋고요. 내부에 탑승을 또 해보시면 굉장히 또 고급스러운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아주 고급 세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해당 차량의 성능 기록부를 보게 되면 조수석 휀다, 그리고 2열 도어만 단순 교환이 되어 있는 단순 교환 무사고 차량으로 해당이 되어 있고요. 하부 관리 역시나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차량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해당 차량의 금액, 저희 피스모터스 구독자분들께 1,990만 원에 네, 저렴하게 준비를 해봤고요. G80으로 아마 구매를, 요 정도 등급의 G80으로 구매를 하시게 되면 뭐 최소 2,500, 2,600 그냥 올라갑니다. 하지만 오늘의 차량 정말 가성비 있게 준비를 해봤고요. 외관부터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면부 컬러는 시그니처 색상인 검정 색깔, 네, 중후한 맛이 있는 이제 검정색 컬러고요. 이제 운전석 쪽부터 앞쪽 보니 쪽 쭉 보시면, 네, 큰 눈살을 찌푸릴 만한 파손이나, 네, 눈에 띄는, 네, 심한 부식이나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앞쪽에 엠블럼이 이제 G80 엠블럼으로 이렇게 드레스업을 해놓으셨고, 또 이 안개등, 국내 차량들을 운행하시는 분들이 이 안개등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안개등도 G80 드레스업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DH 같은 경우에는 이 크롬 라인이 없는데, 해당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드레스업을 했기 때문에 G80 전면부를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전방 감지기 또 들어가 있고, 헤드라이트도 HID 등 들어가 있으며, 상당히 컨디션도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앞 타이어 트레드 60% 이상 유지를 하고 있고요. 휠 컨디션도 짧은 키로수 차량답게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이드 미러 리피터 잘 들어가 있고, 미러 하단부에는 카메라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어라운드 뷰 장착 차량이기 때문에 큰 차량 주차하시기 많이 어려우셨죠? 어라운드 뷰 사용하시면 편하게 주차하실 수 있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앞쪽부터 뒤쪽까지 외관 컨디션적인 부분들도 대체적으로 이런 고급 세단 타시는 분들 주차도 굉장히 잘하십니다. 뭐 기스나 있거나 눈에 띄는 심한 파손 또 보이지 않고 있고, 아, 앞서 말씀을 또 못 드렸는데, 해당 차량은 또 개인 차량입니다. 고급 세단 거의 영업용이나 회사 이름으로 해서 용도 이력이 있는 차량들이 굉장히 많은데, 해당 차량은 용도 이력도 없는 차량이니까 안심하시고 또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 계속해서 뒷타이어 트레드 역시나 60% 이상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뒤쪽 휠 같은 경우에는 살짝의 스크래치는, 주차 스크래치는 지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를 해주시고요. 후면부 쪽으로 넘어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8 이렇게 레터링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엠블럼도 이렇게 G80으로 변경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냥 딱 보면 G80입니다. 그냥 G80이고, 전반적으로 깔끔하고 내부에 옵션 많은데 금액이 상당히 저렴한 메리트가 있습니다. 후방 감지기,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고요. 트렁크 공간도 한번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렁크 공간 이렇게 오픈을 했고요. 내부는 상당히 넓고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대형 차량이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 아주 활용도 있게 사용 가능하고, 안쪽에는 배터리, 취공구, 그리고 스페어 타이어까지 풀세트가 이렇게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뭐 부식 흔적이나 침수 흔적 전혀 없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운전석 방향도 외판 컨디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전석 외판도 상당히 좋은 컨디션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운전석 쪽은 2열 쪽에 조금의 이제 스크래치, 조금씩의 이제 사용감은 있지만, 뭐 광택 작업하면, 네, 충분히 지워질 만한, 네, 그런 조그만 미세한 문콕이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2열 도어 들어가 볼 건데, 2열부터 옵션이 또 꽉꽉 차져 있습니다. 바로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2열 도어 탑승을 해봤습니다. 일단 시트 컨디션부터 먼저 보여드리면, 상당히 깨끗한 2열 컨디션을 또 보여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지금 제가 앉아 있는데,
상당히 또 푹신푹신하고 앞자리가 좀 좁아 보이는데 또 이런 기능들이 네,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죠. 앞자리 워크인 시트 기능 플러스 뒷자리에서도 전동으로 조수석 움직일 수 있는 버튼 들어가 있고요. 팔걸이 쪽 보시면 오디오 컨트롤러 그리고 2열 열선 시트 리어 커튼 버튼까지 이렇게 구비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계속해서 암레스트 공간도 상당히 깨끗하게 들어가 있고요. 전 차주분께서 바닥 쪽에 또 이렇게 브라운 색깔의 코일 매트를 해놓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어 트림 쪽 보시면 이제 2열 공간을 굉장히 배려한 차량이기 때문에 윈도우 커튼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전 차주분께서 또 스티치 포인트를 이렇게 해주신 모습이 또 눈에 띄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컨디션적인 부분들 상당히 깔끔하고 담배 냄새 뭐 전혀 안 납니다. 딱 실내 탑승했을 때 와 진짜 고급차는 고급차다 라는 느낌 받으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바로 1열로 가서 또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이렇게 제네시스 DH 차량에 탑승을 했고요. 차량 키가 또 두 개입니다. 두 개의 메리트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스타트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네, 부드럽게 시동 걸리면서 이렇게 메모리 시트까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차량 실키로수 91,489km 운영을 했고요. 지금 좌측 하단부에 냉간시 확인되고 있는데 고배기량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정숙한 RPM 대역대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HUD 순정 제품으로 HUD 포함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핸들 쪽은 가죽 핸들 들어가 있으며 가죽 컨디션도 상당히 깨끗합니다. 우측에 크루즈 컨트롤, 좌측에 볼륨 조절, 그리고 핸즈프리 들어가 있고요. 해당 차량은 뒤쪽에 또 이렇게 패들시프트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운행하시면서 즐겁게 네,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좌측 뒤에 이제 오토라이트, 오토 와이퍼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 손잡이 쪽에는 메모리 시트, 그리고 리어 커튼 버튼 이렇게 구비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전동 접이 사이드 미러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으면서 작동 상태도 아주 좋고요. 전좌석 풀 오토 윈도우가 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윈도우 감성이 확실히 고급 세단들은 정말 좋습니다. 유리가 이렇게 두터운데도 열고 닫을 때 모터 잡소리 크게 들리지 않는 아주 네,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 대시보드 위쪽에도 부착물 전혀 없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유리창 앞에 아파트 요 스티커를 좀 붙여놓은 것 같은데 요거는 네, 스티커 제거제로 지워지는 거니까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자 여기 센터페시아서부터가 이제 진짜입니다. 센터페시아 쪽에 손바닥에 다 안 담길 만한 큼지막한 또 내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내비게이션 또 역시나 DIS로 이렇게 조작이 가능하게 구비가 되어 있고요. 후진기어 놨을 때 후방 카메라 플러스 어라운드 뷰 기능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차하실 때도 상당히 좋은 네,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쪽 보시면 듀얼 프로토 공조기 들어가 있고요. 또 하단부에는 오디오 컨트롤러 모두 공조기 오디오는 이제 시운전하면서 제가 테스트를 다 마친 차량이니까 네, 간단하게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쪽에는 역시나 컨디션적인 부분들 상당히 좋습니다. 짧은 키로수 차량들이 이런 데서 좋은 게 그냥 전반적으로 뭐 이런 손톱 자국 많이 나는 것들도 관리 깔끔하게 잘 해주십니다. 역시나 뭐 버튼들 까짐 전혀 없고요. 버튼들 꽉꽉 다 차져 있습니다. 1열의 열선 시트, 통풍 시트, 그리고 DIS 컨트롤러, 어라운드 뷰, 그리고 블루링크까지 기능이 들어가 있고 핸들 열선, 드라이브 모드, 오토 홀드까지 아주 기능적인 부분이 정말 가성비가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이 들고 위쪽에 하이패스 룸미러도 네, 블루링크 기능 호환이 되어 있고 2채널 LCD 블랙박스가 또 들어가 있으며 상단부에 또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이렇게 개방감 좋게 들어가 있습니다. 뭐 레일 꼬임 잡소리 없이 기능적인 부분들은 모두 정상적으로 잘 작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를 해주시고요. 아무래도 G80을 고민하셨던 분들이라면 정말 혹할 만한 금액에 혹할 만한 키로수, 혹할 만한 기능인 것 같습니다. 옵션 정말 많고 컨디션 정말 좋은 네, 제네시스 G80 드레스업이 되어 있는 제네시스 DH 차량이고요. 바로 밖으로 나가서 엔진 소리는 또 어떨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이렇게 엔진 룸 개방했습니다. 엔진 소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엔진 룸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와 어떻게 3800cc 엔진인데 이렇게 정숙한 엔진 소리를 낼지 정말 의문이고 키로수도 너무나 좋기 때문에 앞으로도 5년, 10년, 15년 이렇게 운행하시기도 너무나 좋을 것 같은 차량을 또 준비를 해왔습니다. 해당 차량 2014년식 키로수 약 9만 키로를 운영한 거의 풀옵션 차량에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도 제네시스 G80 드레스업을 또 깔끔하게 해놨기 때문에 정말 G80 고민하시는 분들 중고로 제네시스 DH 구매하셔도 정말 좋을 것 같고요. 해당 차량 금액 저희 피스모터스 구독자분들께 1,990만 원에 네, 저렴한 금액대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 관
관심 있으시거나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 쉬운전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도 주저없이 우측 상단의 대표번호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언제나 좋은 차량, 깨끗한 매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필승모터스 이대광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